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공감TV에서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롭게 컨텐츠를 다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항상 이제 마주하면서 저희가 계속 정치 얘기만 하면서 정치가 때로는 잠깐 한번 쉬는 타이밍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문정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즐겁고 재미있고 또 유익한 자리 한번 마련했습니다. 강문정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문정입니다.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27년 차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로 많이 보신 기억도 있으실 거고요. 네. 생방송 3,300시간 한 쇼호스트 출신. 좀 더 길게 얘기하자면 맞아요. 현재 마케팅 컨설팅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제조 판매 법인 운영하고 있고 네. 60에서 한 80개 정도 기업체 컨설팅하고 있는 엄청나네요. 네, 한국에서 지금 네. 마케팅 섭외로는 아마 영순일 거예요. 저희 회사가. 뭔가 또 기네스 기록도 하나 갖고 계시다. 근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바닥이 매출이 인기이고 실적이 깡패다 보니까 그렇죠. 온라인에서는 1시간에 125억 판매. 아 그렇군요. 네, 오프라인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설명회 때 1시간에 210억 판매. 아우 엄청나네요. 금년에는 4월에 225억 한 건 한 거랑 87억 하나 했고 네. 두세 달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제가 상품 하나 넣었는데 네. 그게 제가 25분 PT 했는데 네. 한 39억 정도 팔았죠. 엄청나. 스스로가 스스로의 기록을 막 깨고 있네요. 예. 아마 연간 네. 계획으로 따지면 정량 평가로 하면 수천억 네. 정도 서포트 할 거예요. 그렇군요. 아마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장문정 소장을 어딘가 많이 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본 그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문정 소장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제 다양하고 좋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갈까간 강의를 아마 많이 해주실 거고요. 그 장문정 소장 처음에 이제 저희 열린공감 TV를 알게 되셨을 때 사실 예.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업자들이 네. 저 기업체 활동을 하니까 맞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 네. 회사 셔터 내려가야 돼요. 네네. 근데 여기 앉아있네? 네네. 저희가 앞으로 장문정 선생님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저는 이제 대외비를 다루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렇죠. 대외비. 예, 저희 회사의 대외비도 좋지만 네. 그동안에 많은 기업들 상대하면서 네. 정말 숨어있는 무림의 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요? 이분들이 유튜브를 뒤져봐도 안 나오고 네. 책으로 접하기도 어렵고 네. 이런 분들 사실 공개가 안 되죠. 네네. 근데 제가 정말 황금 인맥도 이런 인맥이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기업인들을 알고 네. 많은 기업체 상품을 저희가 컨설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을 열린공감TV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 대외비를 기업이나 자영업 그리고 개인한테도 이렇게 접목시켜서 뭔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럼요. 제일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제일 많이 배우잖아요. 어이구 좋은 말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진솔한 이야기들 네네. 정말 담백한 그런 이야기들 네. 듣고 싶은데 네. 내가 어디 가서 들을 수는 없고 네. 네. 섭외할 능력도 안 되고 네.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 이제 제가 다 선별해서 네. 지금 리스트업을 쫙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주 한 분 정도씩 네.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삶의 애환, 또 어려운 시련, 네. 정말 주파수 같은 곡선들을 그리면서도 어떻게 극복을 해가지고 천재에 이르게 됐는가. 네네. 정말 소개해드릴 분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섭외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렇죠. 만 명. 네. 장문정TV라고 만 명밖에 없는데 네. 70만에서 이렇게 협업을 하자고 네. 얘기를 했으니 저로서는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네. 하니까 네. 좋습니다 했는데 네. 정치는 아니라고 안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딱 끊었죠. 정치의 정자도 얘기는 안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돈 버는 이야기 네. 이건 다 관심이 있고 그렇죠. 또 성공 스토리나 네. 또 다른 사람의 타산지석을 여길 수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이제 네. 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뭐 미리 맛보기로 조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게 음식이 네.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혀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콘텐츠가 질이 있으면 벌써 마음과 가슴과 정신과 영혼이 느끼잖아요. 보고 배우는 게 네.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적인 양분이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네. 우리 구독자들의 이제 선생님이라 생각하시고 네.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하시는 사업, 하시는 뭐 비즈니스든 그게 어떤 직무든 뭐든 간에 네. 분명히 건지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열린공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즈니스, 그다음에 개인 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지식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직접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장문정 소장님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 잘해야 박수를 받을 텐데 일단. 아, 네, 박수는 네. 근데 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저희가 이제 방송을 언제쯤 시작해야 될까요, 소장님? 네, 10월 말. 네, 10월 말. 10월 말에 맞습니다. 첫 인트로를 하고 맞습니다. 네, 11월 14일부터 네. 매주 한 분 정도씩. 네. 여러분 사랑은요 나누는 겁니다. 좋은 정보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정보, 좋은 컨텐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그 시청과 그 다음에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네. 그리고 계속 관심 가져주신다면 네. 참, 아, 이게 이 하루의 시간이 네. 24시간 1440분 86,400초잖아요. 그 시간 중에 약간의 시간을 이 채널에 투자를 하셔서 네. 아, 내가 더 유익한 시간을 가졌구나 하는 걸 네.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만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